그때 빠른 공격을 하지 않을 거예요. 예. 변준영의 화려한 드리블 그리고 개인기를 뽐내는 변준영 선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변준영 선수의 헤지테이션 무브를 연습해 볼 건데요. 동부랑 할 때 이제 타이치 선수를 앞에다 두고 그냥 1대1을 계속 하거든요. 근데 그때 순간적으로 변준영 선수가 꽤 많은 헤지테이션을 써요. 근데 그냥 빠르게만 쓰는 건 아니고 되게 천천히 리듬을 주다가 갑자기 빨라지고 이제 그런 동작을 통해서 이제 타이치 선수를 제끼는 동작이 나오는데 제가 일단 한번 해보고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처음에 변준영 선수가 타이치 선수를 거리를 둔 상태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치고 와요. 그러다가 순간적으로 레그리프트를 치는데 옆쪽으로 완전히 가진 않고요. 약간 푸쉬하듯이 앞으로 가거든요. 앞쪽으로 이동을 해서 약간 크로스오버처럼 만들어놔요. 타이치 선수는 뒤로 물러나면서 약간 옆으로 쏠리죠. 그때 순간적으로 다시 이쪽으로 때려주죠. 타이치 선수 넘어갔다가 돌아올 때 그때 바로 다시 레그스루가 들어가고 타이치 선수가 막 흔들기 시작할 때 마지막으로 크로스오버가 돼서 순서를 선수를 제껴놓는 거죠. 자,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빠르게만 한다면 그냥 따다다닥 하고 끝나버려요. 수비가 속을 시간이 없거든요. 동작을 할 때 마지막에 치고 빠르게 들어가죠. 여기서 또 하나, 타이치 선수가 완전히 제껴지진 않았는데 옆에다 두게 되고 순간적으로 스텝을 한 번 더 써서 소유한 상태로 그냥 뛰어가거든요. 이거를 히든 스텝이라고 하는데 제가 한번 천천히 발을 한번 해볼게요. 자, 보시면 지금 저희가 일반적으로 볼을 캐치하고 원투 스텝의 레이업에 올라가는 게 일반적인 거잖아요. 근데 지금 변준영 선수를 보시면 크로스오버를 때리고 나서 순간적으로 두 발을 더 걸어요. 근데 걷는다는 의미가 볼을 완전히 든 게 아니고 포켓처럼 그냥 가볍게 올려놓은 상태에서 가거든요.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마지막에는 드립을 치고 올라가죠. 수비가 옆에 있다 그래도 나는 원 드리블에 스텝을 더 밟을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스피드를 더 낼 수 있고 수비를 더 빠르게 제낄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변준영 선수가 요즘에 1대1을 되게 많이 하는데 지금 다른 선수들보다 더 임팩트가 살아나고 더 동작이 이뻐 보이는 건 반경 자체가 되게 크기 때문에 그렇고 리듬감이 다른 선수들보다 더 다양하기 때문에 그래요. 타이치 선수가 순간적으로 움찔하면서 스텝을 이런 식으로 밟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는 이유는 거리가 멀어졌다가 레그리프트를 하면서 순간적으로 앞으로 확 좁혀요, 거리를. 그러니까 수비 입장에서는 긴장하니까 뒤로 물러나면서 양쪽으로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냥 만약에 옆으로만 간다면 이런 식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수비는 그냥 자연스럽게 옆으로만 따라올 텐데 스피드를 확 붙이면서 거리를 좁혀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수비는 가까워지니까 뒤로 물러나면서 스텝을 밟죠. 이러니까 순간적으로 변준영 선수가 옆으로 끊어서 연속기를 쓰고 수비는 거기서부터 완전히 밸런스가 깨져버리는 거죠. 자, 제가 다시 한번 빠르게 해서 해볼게요. 이쪽으로 가겠다.